자, 그 다음에, 그,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지? 위험 부담 들어가는데, 488페이지네. 위험 부담은, 여러분, 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아까 의리에게 계약에서, 쌍무계약의 이런 결연성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성에서 발생한다? 결연성. 그치? 쌍무계약의 무슨 성? 결연. 그럼 쌍무계약 하면 대표적인 건 어떻게? 매도인, 매수인. 물건을 주면서 이건 채무자, 이 채권자, 이건 대금을 지불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채권자잖아요, 그지? 그럼 항상, 그럼 이 위험부담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아까 여러분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겁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 아까 뭐 하는 거? 계약체결상의 과실 뭐 하는 거? 확 미친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무슨 이익?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동시행 항변권은 일방이 채무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자꾸만 여러분 큰 제목부터 막 많잖아요. 많으면은 나라 그 많은 거 자꾸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은 막 제목은 까먹고 안에 내용 외우려고 그러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일단 제목 외워요. 제목. 동시행 항변권은 일방이 채무이행을 무슨 절? 거절. 요거는 신뢰이익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승인 몇 개, 세 개, 승인 몇 개, 세 개, 빨대라,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일단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승인. 의사실현, 계약승인, 짜장면, 교차청약은 동일한 내용 몇 개 했잖아, 그지? 동시행 항변권 일방이 채무이행을 무슨 절? 거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그래서 막 그 제목 적어놓고 제목부터 자꾸만 생각 제목 집에 가서 쫙 적어놓고 큰 제목. 그럼 위험부담은 뭐 하는 거냐면은 위험부담은 그럼 요 동시행 항변권은 일방이 채무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럼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자가 모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채무자는 모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아까 동시행 항변권 하려면 앞에 거 아까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여기는 지금 많이 안 나왔지만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승립 요건 승립 요건에서는 아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 석자 무슨 기 변제기 이행기 그다음 뭐 채무 악화 현저한 사유 그다음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이런 단어 들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한단 말이지 문제 풀 때.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선생한테 맞춰라 책 맞다 책 맞. 근데 여러분은 자꾸만 책을 여러분 머리 맞춘다 절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못 들어간다 왜 여러분 머리는 지금 28 컴퓨터로 치면 286인데 못 들어가지 뭐 선생은 지금 뭐 펜티엄을 넘어가지고 지금 뭐 코아 3 코아 4 막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책 맞다면 맞다 그거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 채무자는 누가 채무자 빨리 물건 기준한다 항상 쌍무에서는 항상 아까 동시행 항변권도 매도인부터 출발하잖아 매도인이 채무 이행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거절 여기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 귀책 사유 없이 아까 어디에 인천에서 어디에 부산 27일까지 인도하기로 했다 25일 날 배를 띄웠다. 목포에서 무슨 삭? 폭삭. 일단은
자기가 약속 지키려고 했지만 어느게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론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기준은 누가 기준이냐면 요게 기준. 채무자 기준. 누구 기준?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채권자 하면 매수인. 물건 기준으로 한대 당상. 채권자도 귀책 사유가 없다. 이거 하면은 채무자주의다 이런다. 이게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 이게.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 어?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라는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까 어디에서 폭삭? 목포에서 폭삭. 하면은 매도인도 약속 지키려고 자기가 배를 띄웠잖아요. 그럼 매수인 잘못 없이도 매수인도 잘못, 매도인도 없고 폭삭 아무 일이 없어.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는다.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 그럼 뭐 없어졌네. 배, 물건, 물건 누꺼 채무자. 손해를 누가 진다? 채무자. 이렇게 한다. 그럼 채무자주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준은 누구만 없으면 되냐면 채무자 없으면 되는데 채권자도 없다. 채무자주의. 그 다음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채권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누구는 없고 채무자는 없고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채권자는 누구? 매수인이잖아. 그럼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돈. 돈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 반대급부만 청구. 이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만 청구. 요거는 그러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딱 세 개. 수령지체 중에 하면은 채권자주의 뭐만 청구. 그러면 예를 들면 자 매도인이 약속 지키 27일까지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다.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약속지 27일날 부산항에 입항시켰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일본 출장 가고 없다. 예.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폭풍을 만약 부산 앞바다에서 무슨 사? 폭삭. 누구 잘못으로 폭삭?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지.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다 끝났다. 이게 위험부담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봐가지고 이게 위험부담이라고 딱 판단되면은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러니까 뭐 위험부담은 딱 유형을 기억해 놓는다. 위험부담은 채무자주의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런 말을 쓴다. 무슨 방?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자연력, 태풍, 수해, 태풍, 수해, 쓰나미,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제3자 병의 행위로, 제3자 병의 행위로. 후발적 불능이니까 매매 계약, 훅! 매매 계약, 훅! 그래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막 섞어서 내면 위험부담이 아닌지 그걸 잡아내는 게 이게 딱 봤을 때 위험부담이라는 건 알면은 거의 절반 맞췄다. 위험부담만 막 낸 게 아니고 막 섞어서 내거든. 그 다음에 채권자주의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에게 수령지체 중에 나오면 이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는 대금만 쳐. 그 다음에 요 채권자주의가 되는 경우에 만약에
그럼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아까 물건 가격만 받으면 되잖아요. 물건 가격 받는데 요 매도인이 이익 본 게 있다. 채무자가 이익 본 게 있다. 보험금이 뭐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막 운송비가 절약된 거나 그런 이익 본 거인 거는 돌려줘야 된다. 이게 다 끝났다 그지? 자, 그러면 어디를 한번 해보냐 하면은, 그럼 여러분 채무자주의가 되면 어떻게 하노? 소멸 소멸 멸한다 멸한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채권자주의는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이렇게 되죠, 그지? 자, 그럼 여러분 그 490페이지로 갑니다. 찾았습니까? 490. 빨리 찾습니다. 자, 특정한 건물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의 방화로, 이거 뭐고 빨리? 제3자니까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갑의 권리 의무 맞는 것. 면하고 없고. 면하고 없고. 그치? 그럼 답은 몇 번이고 바로? 2번. 나와야 된다, 이런 거. 딱, 이건 제3자 병의 행위로. 그치? 하니까 이거 빨리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는 뭐? 의무는 뭐하고? 면하고. 청구권도 뭐하고? 소멸하고. 해서 답은 몇 번? 2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3번 갑니다. 아, 2번 갑니다. 2번.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 네, 계약 체계로 소유권 이전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후발적 불농. 후. 근데 요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이 을에게 팔지만 요것처럼 뭐, 을이 갑에게 꼭 기억한다. 그것만 조심한다. 누가 갑에게? 을이 갑에게. 다시 뭐, 을이 갑에게. 다시 뭐, 을이 갑에게. 후. 후. 또 핵심 단어입니다. 후.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틀린 것. 후발적 불능. 자, 1번. 갑과 을이 책임없는 사이로 소실된 경우 하면 이건 무슨 자주의? 빨리. 채무자주의. 위험부담. 을은, 을은 매도인입니다.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오. 역시, 2번,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자,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지불한 게 있으면 갑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럼, 어쨌든 1번, 2번은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3번 갑니다. 갑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갑은 누굽니까? 매수인이지. 그럼 뭐만? 어른 갑에게 대금만 청구. 어른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 4번은, 요거는 우리는 뭐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건데, 그지? 매도인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하면 이건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고, 그러면 갑은 을에게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플러스 하나 더. 무슨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4번은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불능이다? 빨리. 이행불능. 5번, 갑이 수령지체 중에, 자,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불능하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어른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있다. 그래서 5번은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다시 1번, 2번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3번, 5번은 뭐? 채권자주의. 위험부담. 4번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위험부담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1, 2, 3, 5에서는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채권자주의는 뭐만 청구? 돈만 받으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위험부담은 기준 누구만 없으면 된다. 누구만? 채무자. 무슨 자?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 매도인. 기준 누구?
채무자. 다른 말로 매도 임만 없으면 된다. 상대방도 없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상대방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91페이지 갑니다.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또 위험에서는 여러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 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부담하고 위험을 부담하고 점유하기 전에는 뭐 점유가 아닌 경우는 점유나 인도한 등기된 사람이 위험을 부담한다. 다시 뭐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 후 뭐 돼 있거나 등기됐거나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할부매매 요거 잘 되는데 무슨 매매? 할부매매. 할부매매는 이건 소유권 유보부매매라는 말 쓰거든. 유보부매매라는 말을 쓰면서 자 가벼운 물건을 누가에게 을에게 파는데 자 10개월 할부했단 말이지. 몇 개월 할부? 10개월.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 빨리? 매도인 하고 뭐만 이전한다 빨리? 점유만 이전한다 이게? 뭐만? 점유.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이전하느냐 하면은 대금을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하고 점유 이전에도 여전히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 빨리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그러면 매수인에게는 무슨 것만 이전하고 점유권만 이전하고 소유권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언제 소유권 이전한다? 할부 매매. 대금을 무슨 납하면은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그럼 어쨌든 매매 계약 후 뭐만 이전했습니까? 점유만 이전했잖아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가 발생했다 봐요. 수혜가 발생해갖고 물건이 떠내려가 버렸다.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빨리? 매수인. 왜?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 그치? 그럼 이렇게 매매계약 후 점유가 이전됐으면 점유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등기됐으면 뭐 된 사람이? 등기된 사람이 위험을 부담한다 한다. 예? 그래서 위험을 이전한다 이렇게 한다. 언제? 등기됐으면 뭐 된 때? 등기 안 하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한다 하는 것. 그런 것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합니다. 위험 부담 기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 누구만 없으면 된다. 기준. 채무자. 매도인. 그럼 상대방도 없다? 채무자주의.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 뭐? 채권자주의. 대금만 줘. 기준! 채무자. 기억해야 된다. 집에 가서. 그냥 해갖고 뭐, 태풍, 폭삭 이게 아니고, 기준. 누구?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 그게 위험부담이다. 기준. 양쪽 다 잘못이 없고, 그거 아니고, 기준은 원칙. 누구? 채무자. 근데 상대방도 없다. 목포에서 아까 무슨 사? 폭상.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권자에게만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기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기억해야 된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기준은 누구다? 채무자. 그럼 자, 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들어가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막 채출 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뭘 가지고 예를 들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면서, 응?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은,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노? 돈을 줘야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그럼, 천일생은 자동차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부동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대금은 누구? 을이 누구한테 줘야지? 갑에게 줘야 되는데 갑이 지정하는 누구에게? 병에게 지정 500만 원 주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을이 갑에게 줘야 되는데 갑이 지정하는 누구에게? 병에게 500만 원 주기로 한 경우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을 뭐라고 하냐면 요약자. 무슨 자? 요약자. 을을 무슨 자? 낙약자. 병을 무슨 자? 수익자. 을을 무슨 자? 채권자.
아, 갑을 무슨 자? 채권자. 을을 무슨 자? 채무자. 병을 무슨 자? 제3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자? 제3자. 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요,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그러고, 보상관계가 이 계약관계다. 그럼 갑과 병의 관계를 이건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대금을 갑에게 줘야 되는데, 갑이 시장하는 누구에게? 병에게 500만원 주기로 한 경우. 그럼 여기 돈 주면서, 돈 주면은 누가?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그 갑이 자동차 주면서 보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대가관계인데. 자, 그럼 좋다. 요거 됐잖아, 그지? 여기는 기준. 위험부담은 기준. 아까 누구? 채무자, 매도인, 기축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아까. 근데 상대방도 없다. 목포에서 아까 폭삭. 무슨 자주의? 채무자 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폭삭. 뭐? 대금만 청구. 그게 무슨 부담? 위험부담. 기준. 채무자, 기축 사유 없이. 그지? 그럼 여기서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계약의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가 계약관계. 보상, 계약관계 하자가 있으면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계약의 당사자 누구? 요약자, 낙약자. 지금 됐습니까? 기준 누구?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여기 기준. 기준을 딱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법과목은. 그 다음에, 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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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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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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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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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병, 갑병, 갑병. 대가관계는 오직, 무슨 직? 오직, 자기들끼리의 관계.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갑병 이 대가관계를 해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X. 다시 갑병 갑병 갑병은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고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승립하고 난 뒤에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됐단 말이야.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전히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돼도 낙약자는 무조건 수익자에게 얼마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500만을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게. 다시 갑병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 됐습니까?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아까 누구 빨리 요약자 낙약자 무슨 관계? 보상 관계.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그러면 요 수익자도 역시 계약이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자, 수익자도 뭐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되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해제권, 취소권 없습니다. 해제권, 취소권 없고 또 수익자는 또 특징이 한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만약 받아갖고 돌려줘야 되면 요약자가 돌려주지 수익자가 돌려주는 경우는 없대. 예? 그래서 무슨 회복 없다? 원상 회복 없다. 없고 자 그러면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청구만 있습니다. 무슨 배상청구만 있다? 손해배상청구만 있대. 예?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어사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수익자가 낙약자 수익어사 표시하는 것도, 요것도, 아까, 계약이라는 단어가 넣으면 안 된다. 계약이라는 단어는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에서만 계약, 아까 갑병에서도 계약이라는 단어가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요 수익자가 낙약자의 수익어사 표시하는 거는 권리 취득 요건. 무슨 취득 요건? 권리 취득 요건. 무슨 어사 표시는? 수익어사 표시는? 수익자가 낙약자는 수익어사 표시는 권리 취득 요건이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어사 표시는 권리 취득 요건이고
요 수익어 사표시 전에는 됐습니까? 전에는 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전에는 합의로 임의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 또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예?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요 수익어 사표시 하고 나면은 후에는 합의로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임의로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있고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임의로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후 요거 잘 내는데 후에는 합의로 임의로는 안 되지만 하자를 이유로 뭐를 이유로? 하자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착오 사기 강박 하자를 이유로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잘 된다. 여러분, 널리 양해하잖아요. 내용이 많다. 내용 다 할 필요 없으면, 내용은 항상 많을 때, 10개 되면 몇 개? 5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핵심 되는 거. 핵심 되는 거. 그러면 그 시험도 핵심 되면, 왜냐면 이게 우리 사법시험이 아니거든. 사법시험 동시행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중개사 동시행 위험 부담 제3은 내용은 똑같은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사법시험보다 쉽게 나오거든. 그럼 10개 있잖아. 10개 다 할 필요 없고 10개 중에서 핵심적인 거. 그치? 다 끝났습니다. 요거. 다시 기준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대가관계는 별 볼 일 없다. 오직 자기들과. 그럼 대가관계 무효 취소돼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가관계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OX, X. 대가관계 무효 취소돼도 낙약자는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뭐 그런 거 가지 뭐. 그 다음 요 수익자는 반드시 계약 당시에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시까지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5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 갑니까? 495. 자, A는 자기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AB 간의 계약 체결. 자, 가장 중요한, A, B, C까지요. 그럼 A가 무슨 자? 요약자. B가 무슨 자? 낙약자. C가 뭐? 제3자. 495 찾았습니까? 예. 그럼 거의 여러분 그죠? 한 80%는 A, B, C 뭐 갑월병 순으로 줄 세우는 대로 갑니다.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아까처럼 을이 매도인이 되는 경우는 그 어려운 문제다. 그런 거 주로 갑이 뭐 매도인.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무슨 B, C로 간다? A, B, C 그죠? 자, 그럼 갑니다. 기준은 누굽니까? A, B 그지? 자, 타당한 것 갑니다. A와 기한에 체결된 경우 B의 착오에 기인한 경우. 기인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끊고 그럼 아까 있죠 B가 지금 착오로 이루었다 B는 A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수익어 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수익자에게 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B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A에게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여러분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지 취소하지 않고는 거절할 수 없다 뭐 해야 거절할 수 있다 취소해야 취소하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다 OX X 그치? 그럼 요 또 다르게 하면은 B는 A에게 뭐하고 취소하고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C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뭐하고 난 뒤에 취소하고 그래서 1번 틀리고 2 C는 설립 중의 범인인 경우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C는 반드시 뭐 처음 계약 체결 당시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시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시까지 이행시까지
자, 그럼 시가 수익어 사표시 한 후 끊고. 자, 시가 수익어 사표시 했을 때는 합의로, 임의로는 안 되고.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자, 후에는, 후라 하더라도, 시가, 아, 자, 그럼 요거는 시가 수익어 사표시 한 후, B가 이행 안 하면은, B가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만, 아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됐습니까? B가 채무불이행하면 C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3번. 그래서 C는 B가 이행 안 하면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3번. 자, 4번 갑니다. C가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의사표시 한, C, 지급받는다는 의사표시 한 후에 하더라도, 자, 후 하면은 합의로, 임의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는 요거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 차고, 사기, 강박,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지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면 후에도 끊고 A와 B는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의로, 합의로 그런 말입니다. 임의로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C는 A와 B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해제. 자, C 계약 당사자 아니다.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주어 C는.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제3자는 체결 당시 있어야 한다. OX, X. 언제까지만? 이행시까지만 있으면 되지, 그지? 그 다음,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주어. 제3자는 해제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는 주어. 계약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해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하는 항변으로. 자, 낙약자는 지금 누가? 요약자가 자동차 안 주면은 요약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돈 주는 걸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자는, 아,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그럼 1, 2, 3 다 틀리고 4번. 제3자의 수익어 사표시 후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합의로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후 합의로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자의 수익어사표시 체고했다. 자, 원래 수익어사표시 하면 권리 취득 요건인데 낙약 아직 수익어사표시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낙약자, 야, 나 권리 받을 거니 빨리 확답해라. 뭐 했다? 체고했다. 최고했더니 가만히 있는다. 뭐 수익을 뭐한 거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끊고 제3자는 항상 경우 때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때 제3자는 수익을 표시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지 더 하면 미치겠죠? 예. 원래는 저 마음은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해제지 끝나고 매매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침에 왔거든.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오죠. 오, 이렇게 하니까 못 나가는 거지. 예?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많이 봐야 된다. 집에 가서 동영상 많이 들어야 된다. 일단은 동영상 한번 듣는 게 책 한번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느 정도 해갖고 감이 잡히고 이러면 책 보고 되겠습니까? 하고 보는데 동영상 보는데 백 없다. 뭐 없다? 백 없고 뭐 보듯이 영화 보듯이 일단 빨리 도는 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하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